주호주 대한민국 대사관 멜버른 분관입니다. 멜버른에 사는 교민과 유학생 워홀러 등이 주권을 행사할 투표소입니다. 이곳의 유권자는 모두 851명인데요. 투표소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심각해지는 상태에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투표 못하는 게 아니고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안타까운 거죠. 호주에서는 멜버른을 비롯해 5개 투표소가 운영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동 제한으로 두 곳의 투표소가 운영이 취소된 데 이어 호주 정부가 2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대책을 내놓으면서 다른 지역도 재외국민 투표가 불확실해진 상황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그 퀸즐랜드에도 이제 재외 투표소가 생기니까 굳이 이제 시드니까지 안 가셔도 여기서 투표를 하실 수 있다 해서 다들 이제 투표를 하실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은 결과적으로는 실망감에 계신 분들도 있고. 현지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어서 투표에 변수가 많지만 멜버른 분관은 시시각각 변하는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투표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투표소를 방역 실시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저희가 뭐 마스크라든지 그다음에 손 세정제 그리고 장갑도 저희가 투표 인원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놨고요. 투표에 차질이 생긴 것은 호주만이 아닙니다. 이동 제한 명령 또는 도시 봉쇄를 하는 나라가 많기 때문입니다. 독일과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공간에서도 투표소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엿새 일정의 투표 기간을 단축한 공간도 50여 곳이 넘습니다. 투표 이후 한국으로 투표함을 보내는 것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공간에서 직접 개표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당초 등록된 4.15 총선 제외 유권자 수는 17만 7천여 명인데요. 코로나 사태로 이들 중 상당수가 투표를 아예 할 수 없거나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재외국민투표가 시작되는 4월 1일 이전에 귀국한 유권자는 관할 선관위에 귀국투표를 신고한 후 4.15 총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투표소는 현지 시간으로 아침 8시에 시작해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국민리포트 윤영철입니다.